네, 청와대의 긴급 발표가 있습니다.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그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 결과 내용에 따라 저희들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. 한중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방금 전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울러 한중 양국은 이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